자, 방송 시작했습니다. I love you. 자, 집중하시고요. 네. Watch me. 자, 오늘 MC로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M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플레이 브! 네, 이렇게 컴백 방송 이후로 또 이렇게 5인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예? 잘 지내셨나요?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이상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어, 또 우리 리더 예지님. 네, 네. 네, 또 이렇게 컴백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좀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는 항상 벅차고요. 네, 네. 네, 계속 얘기했듯이. 아, 진짜 오늘도 꿈이야 이거는. 아~ 진짜 꿈이야. 클라우드 나인. 네. 꿈일까? 클라우드 나인, 클라우드 나인. 네. This is cloud nine. 네, this is cloud nine. 네, 은호. 나인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막 뭐가 실감이 안 나요. 이게 맞나 싶어요. 정말 이 결과들이 엄청난 결과들이 이게 정말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나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번외된 이야기로 어벙벙합니다. 다리 꼬는 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어? 어? 아 어, 그래요? 뭐야? 어? 그러네. 야, 오늘 좀 느낌 있는데? 뭐야? 느낌 좀... 그래요? 아 저 허리가 약간 좀 네네 네. 멋있어 오늘 느낌 있는데 네. 어떻게 또 이 자세를 어떻게 연습을 하신 건지 아니야 그냥 편해가지고 해보세요 아~ 편합니다 아~ 그치 춤이 늘었다니까 아~ 네 얘기했잖아 이거랑 춤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이 몸을 쓰는 게 있어. 늘었어 혹시 반대로도 되나요? 반대로도 됩니다 반대로 된 분 뭐야 오, 오 뭐야 자연스러운데 잘하네 어 자연스러운데 오 굉장히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 원래 오케이, 다리 꾸면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꾸지 않았나요? 007 빵 아니 원래는 연놓은 이거지 그렇죠 약간 약간 있죠 이렇게 불편한 느낌 네. 아주 아주 자연스러워요 지금 네. 반 아빠 다리 정도. 연습을 한 거 아니고 이게 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 편해가지고 계속 하게 되네요 그렇죠 아, 네. 다리 굉장히... 꾸는 게 좀 편하다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오래 꾸고 있으면 또 아파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번갈아 감싸 해야 됩니다 번갈아 감싸 해야 됩니다 그 균형을 잘 맞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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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님은 네. 좀 소감이 어떤지 소감이 어떻냐고요? 네네 아, 잘 지냈냐가 질문 아니었어요? 어, 소감... 바뀐 거예요? 아니 아니요 맞아요 또 바뀌었어요 원래 소감이었어요 네. 소감이었어 갑자기 또 이렇게 킥을 바꿔버리는구나 네. 오, 오케이 아까 네 저는 소감이요 소감 저번 주 얘기했는데 오 아 그러면 뭐 저번 주는 중요하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알잖아요 여러분 아, 아 알잖아요 아, 알잖아요 자 그래도 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간단하게라도 아, 네. 와 우리 사랑하는 플리들이 네네 이렇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셔가지고 네. 아 요즘 진짜 너무 꿈에 벅차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진짜 운동 되게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네. 그 운동을 포기를 하고 와. 진짜 컴백 준비만 하다 보니까 운동도 어제 2주 만에 어제 처음 했어요 아. 진짜 어떻게 몸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진짜 많이 아파요 지금 아. 그쵸 네, 너무 오랜만이 하니까 맞습니다 아파 지금 알이 다 뱄어 맞습니다 아 저도 사실 어제 운동을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어제 하셨나요? 네, 지금 온몸에 알이 배겨서 아~ 쉽지 않고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컴백한 소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또 자기 전에 말이 안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맞아요. 우와 이게 맞나 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저, 맞습니다 맞아. 그리고 또 형들 보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아, 거의 네. 뭐 우리 요즘에 뭐 놀리고 싶고 맨날 아, 보잖아요 매일매일 보니까 네. 매일매일 네. 보고 있어서 네. 근데 플리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아, 싶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벌써 얘만 26,000명 넘나? 와, 와 정말요? 와우 대박입니다 Amazing 아니 우리 지난 방송 때 컴백 방송 때 네. 탐험가 의상을 입고 방송을 네. 했었는데 네. 어, 오늘도 혹시 뭐 탐험가 의상으로 방송 쭉 이어나가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다고요? 또 의상 또 저희 두 번인데 네. 아니죠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 리더의 느낌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리더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네. 다른 의상을 네. 좀 궁금해하시는 우리 플리 여러분들께서 많으니까 네. 바꿔볼까요? 어, 저랑 가 해볼까요? 네. 또 바로 의상 체인지 네.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한 분씩 네. 네. 어떻게 좀 오~ 바꿔가면서 리뷰를 해볼까요?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반빈님 자, 먼저. 아, 저부터요? 어디 가세요? 아 여기 딱 뛰어넘으면 바뀔 거거든요. 아, 아~ 여기에 뭔가 네. 어떤 자. 제가 자, 지금 제가 쳤습니다. 네. 결계 쳤어요. 몇 마법으로. 네. 자, 갑니까. 하나, 둘, 셋, 훗! 오! 오! 어, 한번 돌아주세요. 네. 야, 이렇게. 봉구. 멋진데. 오. 그 조끼 한 짝은 뭐 하민이 거 떼온 거예요? 아, 네. 한쪽만. 아. 한쪽만 아. 나눠 가졌어요. 오, 네. 오, 뻥구. 멋진데. 네, 예쁩니다. 네. 고마워요. 자, 네, 네. 다음 뭐 다음 어떻게 누군가요? 어떻게 네. 나 가볼까? 네. 오케이. 은호 또 은호 어, 어떻게 바뀔까요? 은호야 바뀌어라. 은호. 오~ 오~ 굉장히 심플하네요. 네. 심플하게. 네. 심플하게. 아 뒤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모습도. 야. 어, 뒤에서 오케이. 보면 심플하게. 그게 그. 아~ 레스토랑 예서 아 되게 심플하시네요. 그 파스타 잘하잖아요. 네, 심플한 아~ 요리. 되게 섹시한 조끼야. 등이 다 파여 있어.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그러면 네. 네. 아민이 옷이 바. 어떻게 뭐 심플하게 아니면은 복잡하게. 아, 저는 좀 심플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심플하게. 버추얼 아이돌의 노아영 빌리짓 하면은 바뀔 것 같은. 갑니다. 가보세요. 파이 시 세 빌리짓. 아. 심플하게 나이스 나이스 심플하게 와 아, 다음 아, 좋아요. 아주 멋있어요. 네 자 이제 남자들 아 뭐야 저인가요? 예준이 옷이 바뀌어라. 저는 이제 바뀌어라 하민이한테 네네 발차기를 좀 배웠는데 오~ 하면은 이제 딱 바뀌지 않을까.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오케이 야! 오! 오! 예라인. 오! 그냥 꼬꼬틀꼬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바꿨습니다.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저희 모든 의상을 바꿔봤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아, 그래서 시간 조금. 아니 왜냐면 제가 주인공이니까. 아, 아 잘 어울리는데. 어 근데 지금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죠. 네. 잘 어울리죠. 아, 제가 센터에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조합상 아. 나오시겠어요? 아 예예. 잘 어울리죠. 어떻게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저는 뭐 그냥 그대로 바꾸겠습니다. 자 마법사답게 자 바뀌어라. 얍. 어. 근데 모자가 안 떨어져요. 본드로 붙였어요. 아, 갑자기 아, 짧은 네. 시간에 본드로 네, 짧은 시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 진짜요? 1초 안에 또 떨어지지 않아요. 네. 아, 거의 걸쳤죠? 오케이. 네. 어 이렇게 의상 다 바꿔봤는데 네. 일어서서 한번 또 오케이 보여드려야죠. 보여드려야죠. 오케이 네. 그러면 뭐 포즈 한번 잡아볼까요? 포즈 좋습니다. 어떤 오케이. 포즈 잡을까요? 힙한 포즈로 힙한 포즈. 힙한 포즈로. 아 힙했다 힙했다. 자 야, 이렇게 캡처 오케이. 타임을 갑자기 진행했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상도 바뀌고 하니까 정말 컴백의 실감이 좀 더 한층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어 어떻게 오늘 저희 컴백 그 새로 네. 세운 기록들 한번 제가 브리핑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그러면은 빠르게? 네. 한번 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제가 오케이,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심플하게 자 BGM 주세요. 심플하게 네 아스테룸 134-1이 세운 기록들입니다. 오, 멜론 잘한... 100만 오. 스트리밍 4시간 10분 만에 달성 역대 예. 10위고요 와 멜론 600만 스트리밍 기록 역대 7위입니다 심지어 벅스 탑백 1위 기록 우와 웨이크업이고요 1위부터 5위 전부 플레이브의 수록곡들입니다 우와 그리고 웨이플럽 뮤직비디오 임급동 2위 임급음 6위 앨범 발매 당일 초동 판매량 20만 장
돌파! 그냥 벅차오르더라고요. 계속 벅차오르시네. 네, 어디까지? 나도 모르겠어. 벽을 차는 거 아니죠? 진짜. 벽차. 네. 벅차오르더라고요. 아. 우리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단톡방에서 얘기했잖아. 아. 네. 잊지 말자. 뭉클했죠. 어. 아. 그날 잊지 말자. 뭐 그날, 야, 그날. 네. 그날 뭐 무슨 얘기 했는지 한번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그날 이제 네. 너무 맞아요. 고생하고 고생했고. 네. 어. 너무 이게 꿈만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민이가 네. 맞아 이제 얘기를 했지. 뭐라 했죠? 형 싫어해도 사랑합니다. 아~ 싫어해도 사랑합시다. 아, 싫어해도. 싫어져도 어. 근데 사랑합시다. 해석 좀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아니요.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었는지 해석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해석이요? 트랜슬레이트. 너무 그렇게 네. 뭐 네. 대단한 문장은 아니었는데 뭔가 멋있는 말인 건 싫어도 알겠어요. 사랑합시다였잖아요. 맞아 맞아 이게, 맞아. 그러니까 그거죠. 싫어지는 게 나중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은 분명히 한 번쯤은 어떤 뭐 예민하다든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싫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죠.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맞아. 그게 진정한 가족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아, 그쵸, 이게 그쵸. 가족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었어요. 네. 맞아요. 일단 예준이 형이 그게 맞다. 그게 맞다. 그게 맞다. 하고 제 글에 다 이모티콘으로 하트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노아 형 빼고라고. 나 안 했어? 아 진짜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나 안 했다. 지금 봐요. 지금 확인해. 봐. 확인해 봐. 해봐. 했어. 없어. 말도 안 들으라고 있어. 진짜. 너 몰아가지 마. 이렇게. 노아 형이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 했어. 뭘 안 어떻게 내가 그걸 보고 안 해. 나만 아는 게 말이 되냐. 안 되잖아. 했지. 했지. 어 잠깐만 했잖아 했잖아 했다니까 무슨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실시간 자 이렇게 어 지금만 진짜로 한번 가보자 다들 사랑한다 아 보냈네요 그래요 맞아 제가 마지막에 보냈을 거예요 맞아 맞아 또 주인공 은호가 이제 표현 좋다 더 높이 나를 봅시다 어 반비가 사랑합니다 소중한 멤버들 가봅시다 아 어디 그리고 뭐야, 뭔데? 노아가 이제 한번 가보자. 다들 사랑한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네. 네. 어 보냈습니다. 네. 와~ 네, 저는 이따만한 하트 이모티콘도 보냈어요. 네. 그만 치세요. 잘했어. 그만 치세요. 훈훈합니다. 훈훈하죠. 그리고 이번 앨범에 대해 여전히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많았어요. 오케이. MC 하민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추려왔어요.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뭐 지금 바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아, 바로 가시죠. 네, 첫 가시죠. 번째 질문입니다. 네. 본인 파트 제외 이번 앨범에서 가장 탐나는 파트는? 아하. 예준이 형. 저는 본인 파트 제외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하민이 파트. 어디요? 하민이 타이틀곡? 파트인데 타이틀곡 중에 네. 뜨거 이거를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아. 한번 알려주세요. 뜨거웠던 그거. 숨은 꿈이까지는 제외고. 네, 그 뜨거의 그 발음이 너무 쫄깃해가지고. 뜨거. 뜨거. 저도 이제 은호 디렉터님한테 티칭을 네. 받았지만 네. 좀 멀리 던져야지 좀 시원하게 들릴 것 같다. 네. 그래서. 뜨거웠던 숨은 꿈이 뜨거워
막걸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 실시간 라이브 2만 번 넘게 보시는데 응원님 한번 아, 네 뜨거웠던 숨은 꿈이 되어 와우 내 심장에 불이 지폈어 내 멈출 수 없도록 더욱 은호 대현은 막걸리 느낌이 없다. 아니, 어머, 뭐야, 뭐야. 이제는 갑자기... 하민이가 더 잘한다 이 파트는. 그러니까, 맞아. 야, 이, 막걸리 느낌이 나야 돼. 아니, 이게 없다. 이게 이건 너가 찰떡이야.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만족을 좀 하세요.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고. 띠게 띠게 아니 이어하실 거면 뜨거워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해요. 네네네 뜨거워도 숨은 꿈이 띠게 오 이렇게 좋아요. 저희 파트를 원하셨고요. 어떻게 은우님은 어떤 파트가 좀 탐이 났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아형 그 독백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 마지막 그 후렴 네 딱 두 바퀴 도는 그쵸 두 바퀴 돌면서 이제 Wait for love 휘청 휘청 하면서 뭔가 그런 아련함을 표현한 그 파트가 너무 네네. 형이 잘하셔가지고 탐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두 바퀴를 근데 네, 두 바퀴를 돌아야지 할 수 있는 파트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해요? 걷나요 처음에? 네, 처음에 그냥 승 한 바짝만 나 혼자 Wait for love Oh wait for 야 춤이 늘었어 아니 늘었어요 춤이 야, 늘었어 지금 몇 바퀴 돌았어? 트리플 악셀입니다 아 트리플 악셀 아, 늘었어요? 대박인데? 나쁘지 않아요 늘었어 야. 많이 컸다 도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역시 어떻게 샤워하면서 좋아요. 했어 연습을? 아 좀? 늘어야죠 샤워하면서 샤워하면서 미끄러운 바닥에서? 샤워할 때는 위험한데요? 겉옷이 없잖아요 네. 그때가 진짜 춤선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샤워하면서 연습을 하고 했거든요 네. 많이 했네 보인다 춤선이 이제. 제대로 보이죠 네. 정확히 이제 네. 늘었다 이 보여 요즘 유연해졌어요. 뭐. 감사합니다. 보여. 네, 어떻게 좀 만족을 하십니까? 이번 계기로 좀 이렇게 이번에 사실 Wait for Love 네. 안무가 너무 예쁘게 아주 잘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잘 빠졌습니다. 아, 이런 빠졌다. 안무가 예쁘게 잘 빠졌어요. 예쁘게. 감사합니다. 네. 그래 가지고 예. 제가 또 빠져 버렸네요. 안무가 잘 빠져서 빠져버렸다. 그렇죠. 매력이 네, 빠져버렸다. 네, 네. 빠졌다는 거예요. 좋은 네. 후기였습니다. 네. 자 노아님은 어떤 파트가 탐나는지. 노아님은 뭐? 네, 저는 그 왓치미우에서 네. 네 우리 은호의 그 솔로 랩 파트 아, 네. 네. 마지막에 이제 포문의 장식을 아. 네. 그때가 너무 멋있는 거야 난 거기가. 감사합니다. 난 왓치미우 들으면은. 그래서 거기만 기다려. 거기 나올 때 이 전율이 플레이 올라와요. 드디어 형 노라인의 복지가 생기네요.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가사가 진짜 네. 미쳤어요. 가사도 너무 좋고. 부가 플레이. 그건 진짜 제가 입이 근질거렸어요. 너무 이거 좀 옛날에 써놓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오랫동안 참느라 입이 네. 근질거렸습니다. 진짜 정말 아껴두길 잘했어요.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아, 노라인 복지라고. 네. 이것도 노라인 복지예요. 제가 그때 쓰지 말라 했잖아요. 아 맞아요. 아, 이거 아껴놓으라고. 맞아요, 맞아요. 잘하는 거예요. 맞네. 여기서 터뜨렸잖아. 복지가 진짜. 예술이네요, 형. 네, 어떻게 큰 그림으로 여기까지 또 기다렸다가 네. 시원하게 랩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노아님 한 소절 뭐 가능할까요? 가사가 혹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백이면 백이고. 백이면 백이고. 뭐라고? 백이면 백이고. 오모리 고급지게 놀아. 플레이 부. 오! 랩에 요즘에 걸즈 이렇게 하잖아요. 깃발을 타잖아요. 근데 이걸 맷돌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저는 걸즈.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약간 느낌으로만 한번 단추 보여주세요. 우린 고급지게 놀아 플레이 부 아 이거 할 때 네. 노아 형이 디렉 제가 맨 처음에는 우린 고급지게 놀아 플레이 부 이렇게 했는데 형 부 어떻게 하는 게 멋있을까 했는데 야 부를 좀 더 부 이렇게 해봐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픽스가 됐습니다 아 네, 또 이런 좋습니다. 썰이 있네요 네. 기억나시죠 형? 기억나죠 네 항상 노아 형 말 앞에 야가 붙는 게 포인트가 맞아 야 그게 아니고 네. 야 들어봐 야 가만히 있어봐 항상 가만히 있는데 네. 네. 조금 더 이게 네. 네. 좋은 네. 이 뭐라 그래 티칭을 해주기 위해서 네. 네. 조금 더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제 반비 넘어가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네. 멤버가 반비 아 저요? 왜요?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어느 파트가 탐이 날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수록곡이에요
네. 아, 수록곡에? 네, 수록곡에 있고 저는 이 파트가 굉장히 탐났었어요 사실은. 아~ 제가 하고 싶을 정도로. 어? 누구지? 네. 한번 보여주세요. 뭐 누구 일단, 건데? 네, 일단 공개를 하자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예예.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그것은 네. 아 진짜 야망이 아, 야망이 아 이게 야 역시 최대표 네. 최대표 아, 대표로서 뭔가 되게 아 정말 최대표 아, 킬링 포인트거든요. 아, 진짜 킬 킬포죠. 대박입니다. 예예예. 너무 탐났습니다. 어떻게 윌리엄 님 긴장하셔야겠는데 네, 긴장을 조금 하실까요? 네 데뷔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아니야 네. 어차피 한차를 최대표가 대표되려면은 네. 10년 남았죠. 아니 20년 남았나? 42년? 아 30년인가? 아닌데. 그렇죠. 몇 살이라 그랬지? 20년 나이를 안 먹잖아요. 마흔 몇 살이라 그랬나? 나이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당신 나이를 안 먹는데 어떻게 대표를 합니까? 하여튼 뭐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뭐. 예. 또 윌리엄 대표님 말고 우리 멤버 네. 중에 또 탐나는 파트는 또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아까 그 말했던 그 플레이북 그 부분이 사실 정말 가사가 그렇지. 제가 아니, 거의 펀치라인이 미쳤어요. 네, 펀치라인이 아, 완전히 그래. 제가 꽂혀가지고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뭐야 뭐야 반비형 이렇게 반비형 칭찬하면은 네. 막 약간 어색할 때 맨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뭐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아, 제가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방송 다른 거 다 그 돌려보세요. 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야.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있는데 네. 네. 저는 왓츠미우에서 네. 왓츠미우가 좀 많이 탐을 내네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그 노아형 파트 네. 독수리 소리. 독수리 소리? 그 소리를 그게 탐난다. 아 독수리 소리. 네. 보여주시죠. 그게 저희가 정글에서 녹음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정글에서. 네. 그 진짜로. 네. 정글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 이제 침팬지 소리. 네 맞아요. 아 침팬지예요? 침팬지 소리가 있는데 거기 더블링을 했잖아요. 네 거기 침팬지를 저희가 정글에서 녹음을 해와야 되는데 침팬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녹음실에서 저희가 녹음을 했습니다. 침팬지 진짜로 이렇게 쳤어요. 그 침팬지 소리가 누구예요? 예준이 가슴 소리예요. 맞아요. 근데 예준이 가슴 소리 또 우리가 어디 부분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속 계셔서 그때 노아영 파트가 마주치는 순간에 노아영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침팬치 그 너무 좋았어요. 역시 동킹콩이라고. 동킹콩 좀 뒤에 부분이거든요. 2절입니다. 2절 벌써 끝나고 네, 사비 들어가시죠 전. 아 스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시작인가요? 자 이거 준비가 되면은 네, 하는 걸로. 준비가 되면 얘기를 일단 좀 하고. 저는 그 독수리 소리는 솔직히 장난이고. 네. 노아형 도입 벌스 아~ 거기서 저는 진짜 도입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I got stuck in the roulette. I got stuck in roulette. 네 맞아요. I got stuck in roulette. 맞아요. 까지. 아~ 미쳤죠. 맞아 거의 미쳤지. 진짜 맞아. 끝났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아요. 좋아요 음악이 좋아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아닌데 여기 지금 랩 다음 아니고요. 아 여기 이제 나왔구나. 여기다. 네 여기 네, 부분 들어오면은 자세히 들어보면 됩니다. 우두두두두 나거든요. 네. 이거 예준이 가슴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슴 소리. 예슴 소리. 네 예슴 소리. 예슴 소리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네네네. 네. 예예. 예. 아 예. 아 이게 진행해 주시죠. 진행해 주시죠. 예예. 진행해 주시죠. 예예. 아 예예. 예예. 아이고 타이밍은 예예. 예예. 자 이렇게 본인 파트 제외하고 이번 앨범에서 탐나는 파트를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 또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그 전에 잠시만 라디오를 진행하자. 가기 전에 핑.
펑펑 아 이게 내가 왜 나오지 이게 바로 뭐야 아, 네. 그다음 나 오늘 날이요? 그 저희 대표님 파트 있잖아요. 네. 오늘 라이브로 실제로 들었습니다. 아까 아 요새 항상 대박입니다. 예, 예. 이거 라이브로 아까 실제로 들었습니다. 라이브로 아. 감격스러웠습니다. 은호랑 예 예준이 저랑 맞아요 진짜 라이브로 들 어때 피치가 좀 정확했나? 아, 진짜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여러분 예예까지 대박입니다. 완전 아 그럼 저희 그 얘기 한번 할까요? 어떤 거야? 저희 그 정글에서 촬영 끝나고 네. 저녁에 또 저희가 또 고기 먹으러 갔잖아요. 맞아요. 아, 고기 먹기 전에 저희가 또 이제 그 오락실 간 거 한번 아! 왜 아~ 이래 또 네. 이제서야 하게 되네요. 아. 아~ 네. 오락실 가서 또 네. 네. 오락실 가서 또 돌아갈게요. 네. 게임 했잖아요. 아, 진짜 그쵸. 오락실을 진짜 불태웠죠. 여기서 숨겨 왔던 네.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하민이가 게임과 운동을 못한다. 아~ 네, 이거 모든 멤버가 다 네, 직관을 했죠. 네, 이거는 더 이상 뭐라 할 말도 없어요. 저희가 펀치 기계. 네, 저희는 펀치 당연히 했죠. 하민이가 네. 1등을 할 줄 알았죠. 네. 근데 심플하게. 꼴등을 했죠. 네. 그리고 농구. 농구. 네. 당연히 하민이가 1등을 할 줄 알았죠. 당연히 꼴등을 했죠. 심플했어. 나 누가 형 나한테 졌잖아요. 꼴등을 했다가 재경기. 재경기 리매치. 리매치에서 제가 다 줬어요. 네. 뭐 네. 어떻게 최후 변론한 시간 주시는 거예요? 아직. 하민이가 생각보다 여러분. 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농구도 정확하게 그 골 안으로 잘 못 넣고 네. 이게 왜 웃긴 거냐면은 이 멤버들이 했을 때 네. 하민이가 한 네 번째가 다섯 번째였어요. 네, 멤버들이 펀치 칠 때마다 뒤에서 계속 웃는 거야 이렇게. 나 정작 자기한테 꼴찌하고 농구할 때도 뒤에서 아 맞아 아 뭐야 아 진짜 저 점수가 나와 어 진짜, 진짜 못한다 갑자기 했네 안 돼 왜 시계대 물리면서 왜 안 되지 나 왜 나 원래 안 그래 이러면서 끝났는데 계속해 아 나 원래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갑자기 막 땀을 그래서 리매치 하자고 갑자기 나 나 그거 또 한다 했다가 괜히 꼴등하고 다시 해가지고 아 괜히 했어 그거 네.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예. 게임 했죠 또 아 이거 리매치? 둘이 또 리매치로 이거 아 이걸 뭐라고 하죠? 그거 하나 이겼다 핑퐁 이거 네. 그거 제가 줬습니다. 네 맞아요 예예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다 내기 노아 형이 잘하더라고요. 내기를 해가지고 네. 진 사람이 이제 뭔가를 뭐 밥 사기 커피 사기 네. 그때 네. 밤비랑 저랑 안 샀습니다. 맞죠? 저희 둘만 아무것도 네. 안 사고 우리 둘이 1, 2등을 해서 안 사고 이게 사실은 저희는 근데 다 즐기면서 했는데 네. 노아 형이랑 밤비 형만 진짜 이거 뭐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즐기면서 저희는 목숨 걸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랑 밤비는 져주려고 했어요. 야 제 야 진짜로. 제일 목숨 건 게 너야. 내가 무슨? 저는 그냥 아니에요. 편하게 했어요. 제일 목숨 건 하민이. 아 하민이가 일단은 뭐 말씀. 예. 아 잠깐 돌아왔습니다. 아, 끝났나요? 네. 아 네네. 뭐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네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펀치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비닐 있었어요. 에이 하웨버 치기 전에 비니가 내 눈을 가렸어. 그래서 내 목표물이 시야에 안 보였어. 근데 너무 크게 휘둘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껴 맞았죠. 저희 그거 영상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증거자료 있습니다. 아 정말로. 그 농구공은 또 아 핑계 되지 않나요? 네, 제가 깔끔히 졌고요. 네. 농구공 아 그것도 뭐 말할 게 있었어 농구공. 아 뭐 다 있어요 사실. 아 뭐 뭐 농구공이 미끄러웠다 뭐 혹시 그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바람이 조금 빠져있기도 해요. 그 전에 제가 했던 아, 예준이 형 그 노아 했던 데서 했는데 네. 예준이 형이 졌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살짝 좀 수정타지 않았나. 아 이거 노아 형한테 와 이걸 또 이렇게 이거 형한테 배운 것 같은데요? 예준이 부정 때문에 졌다. 이거 되게 친숙한 느낌의 말인데. 아무튼 네. 제가 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네, 아 왜냐면은 다음 게임도 져야겠다. 형들 좋아하니까 져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아, 그 큰 배려가 있었구나. 그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노아 형이 뭐 하나 져주려고 했다고 한 거 있었는데 나 이거 뭐? 져주려 했는데 아 이겨버렸다 아, 이런 그거. 거 뭐? 우리 이것도 했잖아. 아, 아, 이거 병뚜껑에서 이거 네. 치워서 날라가기 맞아요. 제일 멀리 간 사람이 이기는 네. 거. 네. 그거는 그렇죠. 제가 내기를 다 이겼어요. 그때 거기 가서 아 졌다. 그래서 져줄라 했다. 무슨 내기 제가 다 이겨서 제가 마지막에 져주려고 한번 져줬고. 네. 왜냐면 저만 안 졌거든요 한 번. 아, 형 져주려고 하지. 그래서 져준 거예요. 형 되게 열심히 치지. 형 그렇기에는 눈썹이 정수리에 붙어 있었어요. 저기요. 네?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혹시 기분 상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아, 내가 한 거. 야 오리지널은 다르다. 오리지널. 진짜 연기를 기깔나게 하는 연기 아니야. 연기 배웁니다. 예. 열심히 하는 연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 왜 안 하시나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익혀 놓았다가 내가 무조건 방송에 있을 때 하려고. 오케이. 어떻게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아, 또 이런 에피소드 좀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재밌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 언제인가. 자 이거는 이제 아까와 반대 순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 또 이 질문에 저를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이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좀 감명이 깊었어요. 네. 일단 아, 어, 네. 뭐가요? 네. 아니 아니요. 아니 지금 자꾸 시간을 벌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생각하고 네? 있어요. 계속?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일단은 가장 행복했던 네. 순간을 네.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바로 안 나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 저는 사실 네. 아 길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얘기를 할게요. 얘기할게요. 아, 오케이. 얘기할게요. 아, 오케이. 자, 한 점 시간 줘요. 네. 한 점 시간 줘요. 아, 오케이. 아, 생각해보니까 담비 네. 형이 아니고 제가 먼저 대답을 그래요? 아, 이게 내가 뭔가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지금 입으로는 아, 이게 웃대. 센스 그쵸? 없어요. 감이 없네. 바로 나와야 되는데. 역습도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알아요. 바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안무를 창작하는 과정이 너무 좀 어려웠고 네. 좀 힘들었어가지고 네. 다 픽스가 났을 때 저는 아~ 좀 뿌듯하지 아~ 않았나. 이제 나의 역할은 끝났다. 그쵸? 내가 해버렸나? 네. 이게 제가 하려던 말이야. 아 네. 그런가요? 네. 아 그런가요? 진짜로. 네. 어떻게? 아 근데 왜냐면은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수정을 했고 또 오랜 시간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걸 저희도 이제 뚝스분들이랑 같이 회의도 하면서 뭔가 수정할 걸 계속 받고 이제 수정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딱 이제 딱 뭔가 완성이 딱 됐을 때 아 뭔가 이거 뭔가 땀이 식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되게 맞아요. 개운한 기분이 들어서 정말 행복하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그거 말했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아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곡을 네. 이제 예. 성황리의 예. 예. 완성을 이제 녹음을 다 했을 때 네.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네, 진짜 얘기할게. 네. 생각났거든. 그 곡들을 저희끼리 들으면서 예. 차에 예. 타고 가면서 예. 그 곡들을 나오기 전에 우리끼리 들으면서 드라이브 할 때 아! 드라이브 했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우리 인정, 드라이브 인정. 했죠. 이거는 인정. 이건 인정. 진짜 인정. 오케이. 진짜 인정. 진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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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질문. 맞네. 이건 인정이다. 좋았습니다. 나 지금 생각났다. 맞네. 좋았습니다. 자, 다음 노아 형.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 얘기하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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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제 우리가 거의 뭐 사실 매일 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가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매일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아, 그런 그러니까 나날들이 네 나날들이 그렇죠. 척하면 척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결론은 우리 잘못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아침에 눈 뜨면 있는 약간 엄마 같은 느낌처럼 계속 내 옆에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좋더라고. 나날이 네 나날이 근데 막 볼 때마다 항상 힘든 거는 이제 아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아, 이제 그렇죠. 항상 각오는 하는데 또 이 보는 것 자체로 너무 좋고 이 연습도 네네.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 힘들지만 사고나면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치. 네, 너무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나 녹음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 같이 계속 키덕거리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퇴근을 왜 이렇게 빨리 하라고 제일 빨리 하려고 하셨던 거 퇴근이요? 피곤할 때는 네, 저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는 근데 모두가 빨리 안 보고 싶어 하시는 건데 그때는 모두가 한 마음 저기요. 에이 그러세요. 아, 형한테 배웠어.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노아 형은 이제 힘들고 지쳤지만 에버 많은 나날들에서 우리를 네. 항상 보고 웃고 떠드는 게 재밌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소한 게 행복이에요. 그럼 이건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은호님은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형들은 알 거예요. 좀 안무 짜시느라 고생 두 분이 하셨잖아요. 네. 저희 이제 작곡자 형들 네. 이제 그와 함께 여러 가지 후반 작업들을 다 마치고 이제 단체방에. 네. 수고했다. 예준이 형이 진짜 끝났다. 에. 얘들아 진짜 수고했다 이렇게 보냈을 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최종 데이터를 다 넘겼을 때 진짜 다 끝났다. 네. 진짜 찐 막이다 하고 다 끝났다 했을 때 진짜 와 이랬어요. 아 그랬어요. 그랬죠. 형도 그때가 엄청 그때 엄청 좋았는데 좋았는데 아직 남았잖아요. 저희 뭐 할 게 촬영도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뭐 안무 연습도 마저 더 할 게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치, 끝났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맞아요. 근데 아직 일단 계속 그건 있었어요. 음악이 다 나왔다는 거가 너무 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거는 진짜로 뭐, 네. 맞아. 그런 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값진 결과물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네. 그랬구나.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리더 예준님. 오케이. 저는 이제 멤버들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네. 사실 행복했던 순간들은 다 얘기를 해가지고 딱히 더 말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하나를 또 꼽자면 또 저를 야, 왜 이렇게 또 저를 하이에 스나이퍼 이렇게 상 넘어가려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싹 치고 들어오네. 저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네. 네. 사실 저희가 발매하기 이틀 전에 뮤비 최종본을 봤잖아요. 아~ 그때 저희가 무릎 꿇고 봤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딱 다 보고 나서 뮤비 완성본을 보고 나서 아 이건 됐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오~ 딱 뭔가 삼박자가 맞는 느낌. 진짜 되게 완성도가 높은 예술이다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해가지고 예술이죠. 예술이죠 그치, 이건 네. 진짜로. 그래서 진짜. 저는 그때 딱 되게 아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어 진짜. 네. 진짜 아니, 모든 게 딱 다 맞잖아. 맞아. 뮤비는 진짜 네, 와. 맞아요. 저희도 보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플리 여러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니까 맞아, 맞아, 진짜 놀랐어.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행복한 순간을 이렇게 하나씩만 뽑았지만 뭐 항상 매일매일이 저희한테는 행복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네.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자 다음 질문은 나이스. 자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 중에 한 곳만 픽해서 플리드를 들어갈 수 있다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생각나시는 분 먼저 손을 들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딘가요? 네, 저는 거기 뭐 아 뭐였더? 크레이프? 아 유성 떨어진 곳 네. 크레이터. 아, 크레이터. 크레이프 그 뭐 먹는 거 아니에요? 아, 크레이프. 네. 크레이프 아 오케이 맛있... 오케이 네. 오케이 네. 크레이프 그거 케이크 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크레이터라 그랬어요. 크레이터라지 않았어요? 크리에이터라고 하신 게 크레이터 아 그렇게 하셨으면 맞아요 형. 크레이프라고 안 했어요? 안 했어.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네, 크레이터라고 얘기했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그 웅덩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 유성 떨어진 곳 네, 네. 네. 거기가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막 나무가 이제 막 자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자라기 직전에 그 막 빛이 막 샘솟는 이 거기를 데려가고 싶어요. 진짜 이뻐가지고. 맞죠. 예쁘죠. 우리 마지막 거기서 또 밤비가 가운데서 또 춤추잖아요. 이렇게 쫙 돌리면서.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거기 그렇죠. 진짜 이쁘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 그렇죠. 한번 데려가보고 싶어요. 거기 예쁘죠 거기 크레이터 아 저도 잘 알까 크리에이터 아니고요 크레이터 크리에이터 합니다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뮤비 초반에 저희 막 형들 게임 하고 막 장난치는 아지트 네 우리들의 아지트. 그런 휴식 아지트. 공간에 데려 초대를 해서 같이 놀고 싶습니다. 재밌겠다. 네, 가장 편한 곳이기도 하고 맞아. 네. 뭐 그렇습니다. 다음 손 안 들어요? 다음은 예준이 형 먼저 먼저 어떻게? 저는 정글이요 정글. 정글. 그 공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아스테룸의 공기 맛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공기 맛을. 네, 그 신선한. 네. 그래서 정글로 하겠습니다. 정글. 정글. 정글 좋죠. 네. 좋아요. 뭐 나왔죠? 저 예준이는 이제 뮤비에 잠깐 나왔던 네. 시골집. 아 시골집. 우리 팬분들이랑 이제 날씨도 풀렸으니까. 네. 네, 시골집. 아, 그렇죠. 시골집 거기서 또 고추 걷고 그렇죠. 말리고 하면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네. 네. 개밥 줘. 네, 개밥 주고 소박 개밥 주고. 좀 네. 감성 있다. 또, 그렇죠. 네. 우리 같이 깨또 털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전 네. 늦게 일어날래요. 왜요? 개밥 주기 싫어요? 아, 시골 갔으니까 네. 그런 데서 좀 늦잠 자고 해야죠. 아, 그 늦잠의 맛이 있죠. 네. 그렇죠. 좋아요. 낮잠의 맛도 있고.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까 아, 예. 남은 게 뭐 있지라고 아, 저는 제가 생각 것 같은데. 해놨습니다. 아, 네. 네. 생각해놓은 그, 즉석으로. 네, 그 뮤비 속에 그 부루마블 같은 점프하는 곳. 네, 네. 아. 저희가 점프하는 곳인데 네. 사실은 좀 밑에 이게 위험하긴 해요. 이게 뭔가 이게 있어 바닥이 네. 네. 아, 또 떨어지면 좀 위험하긴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거기가 되게 진짜 뭐 귀엽고 이쁘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네. 여러분들 맞죠. 같이 와가지고 점프하면서 놀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Like 마리오 파티. 마리오 네. 파티 같은 네. 느낌. 실제로. 좋습니다. 이렇게 멤버들은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맞아. 네. 정글. 네. 또 우리 아지트 그리고 브루마블. 브루마블 그리고 예준이 형은 시골집 네. 이렇게 플리드를 데려가고 싶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바로 갈게요. 웨이폴럽을 가장 듣기 좋은 드라이빙 코스 추천. 코스? 이번 테라의 코스를 추천해드려요. 저는 진짜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테라 코스. 아 진짜 제가 테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아 네. 네. 또 드라이빙 코스나 뭐 여러 가지로 공부 좀 많이 해서. 네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일단은 강변북로 새벽 1시경에 네네. 쫙 달리시면은 오, 예술입니다. 되게... 강변북로 들으면서 강변북로라는 게 네, 맞아요. 그리고 자유로도 또 괜찮아요. 강변? 강변북 강변 강변북로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 강 강의 주변인가 보다. 아 그게 뭐 사자성어 같은 거예요? 네네. 강변북로 사자성어 같은 건데 또 구간 단속 거기 또 네네. 이렇게 잘 네. 맞춰서 운전하시고 과속하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자유로도 괜찮아요. 자유로? 네네. 저 일산 방면으로 자유로? 가는 자유로. 자? 거긴 되게 자유롭게 운전하는 곳인데 아, 거긴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보니까 카트라이더 차선 다 있더라고요. 아 자유 자유로. 네. 아, 자유로. 네 맞아요. 자유로. 뭐 가양 쪽이 가양동 쪽인데 네.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일산 가는 방면으로 쫙 드라이브하면은 그 웨이폴러브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리고 잠실대교도 괜찮습니다. 거기 굉장히 많이 하네요. 너무 잘하는데요. 아니 뭐 제이로테타워 제이로테타워 쫙 보면서 이렇게 네. 야경 제이? 뭐 우리 몰래 테라 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섯 번째 여름 때 사전 답사 다녀오신 거예요? 공부를 최근에 했어요. 테라 너무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했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엄청 잘 어울릴 거예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저는 드라이빙 코스 추천이긴 하지만 네. 어떤 뭐 날씨 좋은 날에 네. 한강에서 뭐 자전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한강. 네. 한강은 이제 많이 들어서 한강은 알아요. 진짜 잘 알아. 네. 네. 그런 데서 뭐 산책로나 그런데 산책하면서 들으면 어떨까? 근데 저는 서울숲 쪽이 괜찮겠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네. 아니고 추천 코스가 있습니다. 어디요? 봄에. 네. 네, 그 벚꽃이 만개에서 막 떨어질 때, 네. 낮에, 네. 그 뭐 예를 들면 제주도의 그 바다 해안가 쪽 그런 길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거기를 달리면서 파도를 딱 맞으면서 들으면, 아~ 제가 봤을 때 끝날 것 같습니다. 파도를 맞으면 위험한, 파도 소리를 맞으면, 아, 파도 소리를 맞으면,
하도를 말. 그러면 진짜 엄청 날 것 같아요. 아, 그 제주도의 네. 강변분노에서 그걸 타면서. 네, 뭐 네. 그런 아~ 느낌이죠. 네. 근데 위에서는 벚꽃이 떨어지고, 예. 네, 그다음 햇빛이 따사롭게 나를 비추면서 네. 그런 느낌일 때, 네, 오픈카 딱 열고 음악 소리 크게 틀어놓고 선글라스 네. 하나 끼고 네. 딱 그 느낌이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Wave of Love 이러면서 가면은 저희 나중에 하고 싶어요. 테나 여행 가가. 한번 갈까요? 네. 오케이 갑시다. 좋죠. 한번 갑시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른 분들 추천 코스. 너무 좋겠다. 있어요? 저는 그 테나 보면은 네. 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뭔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네. 산 속으로 이렇게 그 뭐 터널? 어. 아 터널? 아, 놀터인가? 놀터. 아, 놀터. 아, 놀터. 산 뚫어서 아스테라는 아, 뭐, 예. 터널 이런 게 사실 애매해요. 있어요. 있긴 한데 터널? 조금 다른 느낌. 아, 근데 그게 그게 있는데 네네. 거기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쫙 달리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 또 그것도 또 새로운 감성이지 않나? 그런 감성으로. 터널. 라는 생각. 놀터. 터널. 네. 아, 그 또 터널 좋죠. 좋지. 터널. 저는 이제 그 테라의 그 아 뭐지 그 뭘까요 어디 그 바닷가 바다 도시인데 그 광산대교 거기 거기를 한번 예, 쭉 달리면 예쁘겠네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부산의 광산대교. 광산대교. 광산. 예. 저건 알겠어. 아, 저 메모. 네. 메모. 그리고 광안리, 광산리 거기가 이제 강한리 아~ 강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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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중에 강완리 가봐야겠다. 네. 그 네. 광안리 거기에 진짜 밀면 맛있는 진짜 있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것까지 알아요? 광선리에서 네 그거 다 네. 찾아봤죠. 많이 디테일하다. 예 네. 거기 밀면. 네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룬데 밀면이라고 네. 되게 맛있는 곳이 있습니다. 체크 체크입니다. 네, 체크 또 했어요. 네. 여기 부삼의 광산대교 그리고 널터널. 네, 네, 네. 저는 산책하면서 한강. 네. 그리고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네, 뭐 자유로운 자유로랑 네, 네 맞아요. 자유로랑 강변북로랑 네. 그리고 서울숲도 괜찮아요. 서울숲. 네. 서울숲. 네. 자, 그리고 잠실까지. 네. 아 좋습니다. 노아님은 뭐 네. 어디로? 뭐 제주도 해안도로. 아 제주도 아, 해안도로. 여러분들 네. 네. 메모.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미니 이 집을 즐기기 위한 관전 포인트 무엇이 있을까요? 요것은 일단 타이틀곡을 보시면은 네. 기다릴게부터 여섯 번째 여름과 웨이블럽까지 이게 서사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아~ 네, 가사를 네. 보시면서 딱 들어보시면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또 뭐 이번 앨범의 수록곡 이 리스트가 쭉 보시면은 순서대로 이게 다 맞아요.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 이미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풀리들은. 네네. 네. 풀리들. 네. 이게 잘 또 네. 풀리시라고. 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잘 풀려라 풀리.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풀리. 저 노아 형 말에 조금 더 덧붙여서 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네. 중에 이제 기다릴게 엔딩 그 포즈. 아, 그렇죠. 그게 또 다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죠. 맞네.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그런 서사를 좀 보면서 좀 즐기시면 어떨까? 좋죠. 합니다. 네. 네.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보이실 겁니다. 맞아요. 버추얼 아이돌 가사들도 너무 재밌고. 맞아, 맞아.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앨범은 뭐 사실 그냥 이번 앨범 자체 모든 게 다 관전 포인트다. 맞습니다. 저희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음악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 타겟팅을 플리로 잡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뭐 또 관전 포인트 또 일단 음악적으로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 또 설명을 하자면 네. 음악 장르가 되게 저희가 다양하게 그렇지. 다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프로 장르도 들어가 있고 뭐 힙합도 있고 네. 그리고 되게
그냥 되게 쉬운 멜로디. 되게 귀에 딱 들어오는 그런 되게 멜로디도 있고. 네, 발라드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장르. 장르. 락도 있고. 장르. 그래서 어쨌든 여러 장르를 genre. 또 들으시면서 네.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은호 씨 네. 많이 컸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네. 맞습니다. 뭐 대준이 네. 형은 뭐 관전 포인트 뭐 관전 있을까요? 포인트 저는 사실 노래는 이미 많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팬분들께서. 그래서 여보세요? 어디서 나는 소리야? 뭐야 뭐야? 왜? 노아 형.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저희 기다릴게 무대부터 여섯 번째 여름 정주행을. 네. 그리고 아직 무대가 나오진 않았지만 본 무대가 나오진 않았지만 예 무대 아 그래도 안무는 저희 나왔잖아요. 나왔죠 나왔죠.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다 보여드렸죠. 안무까지 무대를 순차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 또 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게 또 다 연결돼 있어요. 네. 무대도 맞습니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재밌다. 기대해 주시면서 관전 포인트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더 그 메모 체크 네. 체크 해주시고 체크 체크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폴럽의 키보드는 어떤 멤버가 쳤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신다고. 저거는 뭐 분께서. 사실 뭐 누가 쳤다라기보다는 네네. 저희 모든 멤버가 다 쳤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 쳤고 형이 그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오른손이었나? 제가 오른손 치면은 은호가 왼손으로 베이스 음을 쳐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예준이가 이제 페달을 밟았죠. 페달 밟았죠. 그다음 뭐 밤비가 볼륨 밸런스를 조절을 해주면은 그렇죠. 네. 그 뒤에서 하민이가 악보를 좀 네, 악보를 넘겨주면서 네, 이렇게 네. 저희가 모두가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네. 모두가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브가 했다라고 네. 생각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증이 어떻게 좀 답변이 되었을까요? 됐죠. 저희 이번에 그 MC님을 보고 좀 배웠거든요. 아~ 네. 질문에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 질문. 또 공부를 했네요. 또 잘하시네요.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올 것이 왔습니다. 자, 멤버. 자,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멤버별. 아니 맡아봅시다. 아직 질문을 안 했는데 아 질문 안 했어요? 네네. 아 나만 본 거야? 죄송합니다. 네. 멤버별 네. 프레그런스 향이 네. 어울린다고 네. 생각하는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 오케이. 저희가 다 직접 이렇게 맡아보면서 네. 메이드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저희가 만든 향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저기 뭐 파란색부터 한번 볼까요? 정말 네. 거부터. 이제 네. 지극히 개인 취향이라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멤버들과 어울리는지 한번. 아니 일단은 한 명씩 맡아보자. 한 명씩 맡아보자. 네. 예준이 형 걸요? 네. 네. 맡아보면서 바로 감상평. 저희가 해도 돼요? 네. 네. 바로 감상평. 야 이거는 네. 그냥 진짜 그 좋은 향? 그냥 섬유유연제 이런 네. 느낌이에요. 섬유유연제다. 네. 근데 오케이. 이거 네. 너무 강하게 맡으면 안 돼요. 머리 아파요. 은은하게. 은은하게. 그렇죠, 그렇죠. 약간 여러분 맡고 있어요? 같이 맡고 있어요? 네. 아, 네. 어때요? 좋네요. 일단 나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 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옷장에 네. 넣어두면은. 왜 선유 연재 그니까? 왜요? 그게 선유 연재. 옷장 그러네 이거. 옷장 아니면 옷장. 아, 옷장에 넣는 느낌. 네, 아, 옷장에 오케이, 넣어두면은 오케이. 네, 약간. 네. 자켓 같은 그런 종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좀 상큼한 자켓. 맞아요. 패딩 이런 거는 안 어울려. 예. 파란색 자켓 이런 거. 예, 그런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확히 이해했어요. 네. 네. 감상평을. 그렇게 맡으면 머리 아파. 저 머리 아프고 싶어요. 왜요? 괜찮아요. 갑자기 맡아요. 괜찮아요. 왜 그래? 형의 향기에 취해서 머리 아프고 싶어요. 오케이. 뭐 마시는 거 아니지? 먹는 거 아니지? 야, 왜 그래? 머리에 그림이 떠올랐어. 바로 말할까요? 예. 천재적이군. 일단 꽃밭에 한 번만 다시 말해. 야, 너 기절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꽃들이 쫙 펼쳐져 있고 네. 햇살이 이렇게 눈부시고 그런 날에 네. 산책 소풍으로 온 느낌이에요.
소풍 온 느낌. 네. 아, 좋습니다. 지난번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아 매워 포즈 아닌가요? 매우신가요? 아 매워 포즈. 아 뭐 예 네, 좋네요. 네. 네 약간 그 네 향이 네. 청량합니다. 별로 좋아하는 아, 왜 좋아하시는 분들 안 아, 왜 웃어요? 아니 뭐 별로라고 이해해요. 은혜야 감싸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포징하지 말고 포징하지 마 포징하지 마 아니 형 좋아요 형 잠시만요 네. 형 억지로 안 맞추셨네요 아니 좋아요 혹시 머리가 아프실까봐 멤버의 컨디션 이게 약간 그 약간 그 느낌이 나네 그 약간 그 시원한 느낌이 나네요 시원한 아, 시원한 맞아요 약간 그 치약의 상큼한 느낌까지 치약이요? 치약이요? 네. 네, 상큼한 그런 치약의 네. 상큼한 느낌 치약 네 뭔가 민트향 그, 네 민트 그래 민트 네. 민트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좀 청량한 네. 그런 느낌인데 예준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야 이거는 네. 아, 네. 꽃 냄새 꽃 이걸 자, 고르실 때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이거를 저는 네. 이 태그라고 하죠 이거 태그에 탑노트를 네 탑노트 오렌지 향 아, 아, 아 그래서 오렌지 베르가못이라고 네. 귤이나 뭐 레몬 같은 그런 과일에 향을 좀 넣었어요. 아~ 좀 상큼하고 뭔가 봄이랑 여름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아~ 그런 향을 넣었어요. 맞아, 딱 이해했어요. 제가 아까 머릿속에 떠오는 그림이 정확하네요. 너무 꽃이래매. 그러니까 햇살이 이렇게 따뜻히 비추는 날에 꽃들의 이제 있는 곳에 소풍 간 느낌. 오렌지 저는 딱 그, 맞잖아요. 그쵸? 이게 향긋하고 좀 달달한 느낌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넣었고 아 근데 오렌지 맞는 것 같아요. 치약이랑 그러니까 오렌지 치약 네. 느낌 뭔지 알죠? 아, 오렌지 아, 형 아까 그 아니 애기들이 하는 치약 아, 오렌지 치약 느낌. 하면은 이가 누래지지 않을까요? 아 그 애기들 치약 있죠? 딸기 맛 치약 안 몰라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냐고요? 누래지는 거 아니 누래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 노래진다고 보통 하죠. 아 나 알배겨가지고 누래진다고 웃을 때 아프네. 아 죄송해요. 너무 웃기지 않았어. 네, 조심하세요. 네, 죄송한데 네. 다시 네. 아, 예. 그래서 네. 좀 약간 시트러스한 아, 시트러스 네. 그향 위주로 좀 넣었고요. 네. 그리고 미들노트는 네. 자스민, 자스민 그리고 아니스라는 그 미나리과 식물이 있어요. 아니스, 어쩐지 아니스. 예. 그 제가 미나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미나리. 제가 미나리를 못 먹, 즐겨 먹기가 네. 힘들더라고. 네. 네. 이게 미나리가 저랑 좀 안 맞아서 네. 네. 미나리, 네. 미나리가 있었구나. 네. 미나리가 네. 미나리는 아니고 아니스라고 네. 그 향을 아. 이제 좀 미나리 친구, 네, 친구, 아, 친구, 미나리 친구구나. 네, 친구 향을 좀 넣었고, 그리고 베이스는 너무 이게 또 날라다니면 안 되니까 향이 날라다니면 안 되니까 베이스는 조금 묵직하게 무디 아~ 향 그리고 머스크 향 살짝 넣었어요. 아 이게 모든 게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딱 그렇죠. 균형이 딱 잘 그러니까. 맞는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 네. 중성적인 향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요런 향으로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래서 만족하시나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별 다섯 개 중에 몇 개라고? 별 다섯 개 중에 네. 저는 별.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니 선택 5점이 안 나오네요. 아니 선택 5점이 안 나오네. 아 왜? 다섯 개, 다섯 개. 아, 자, 다섯 역시 저희 플레이브는 솔직하게 내리기 그룹입니다. 진짜로 다섯 개. 아, 10개. 별 10개. 여러분, 아, 좋아. 솔직하고 아, 진정성 있네. 아, 진짜 10개. 이런 플레이. 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좋아, 좋아. 와, 야. 야, 너네 진짜. 조금 몇 초. 레인턴 시간. 아,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예준이 형의 네. 이 태그는 별 다섯 개 중에 10개라고 할 수 있는 청량하고 네. 중성적인 좋아. 향이다. 네. 그렇죠. 아,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좋아요. 난 5점이야. 반비 형 거 한번 아, 저 반비.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닌가? 예준아 믿고 사도 이거. 되는 아, 거지. 여러분, 아, 진짜 좋아요. 네. 빡다는 네. 평점이. 자, 네. 누구 거죠? 이거 그 반비. 반비요. 오케이. 반비 거예요? 자, 맡아 보겠습니다. 어?
혹시 근데 저 사실 저희는 네. 이걸 저는 맡아봤잖아요. 네. 까먹었어 지금. 근데 향이 바뀌었어. 제가 전 계산한 걸 많이 날아갔어. 열어놔가지고. 어. 근데 좀 다를 거예요 느낌이. 이 날아간 향이 되게 좋네요. 아, 원래 어? 아, 예. 네. 은은하게 남. 그럼 열고 좀 날려야겠네 계속 좀. 원래 그 향수 그 탑노트라고 하죠. 네. 탑노트가 많이 날아가요. 아, 와, 나는 진짜 이게 버려? 나는 진짜 이게 예술인 것 같아. 예, 네, 그 지금 딱 좋아. 이게 아, 진심으로 하는 지금 얘기예요? 보이지가 않아서. 진심이에요. 진심? 맡아보세요. 어. 지금 다를 거. 그치 그치. 네. 오, 오 촬영만 남았지. 네, 여러분. 네. 네, 맡아보세요. 처음 맡았던 거랑 또 많이 달라요. 어때요? 좋아요? 이거 제가 다 한민? 계산한 거고요. 어, 좋아요. 거 보세요, 여러분. 저 유산소 운동 3시간 하면은 몸에서 나는 이런 몸에서 냄새가 나는... 난다고 보면. 아,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농담이에요. 야, 내가 이거... 아니 얼마나 열심히 농담 한 건데 웃길라 사과하세요. 웃길라 한 거잖아요. 농담이에요. 다시 할게요. 책임질 수 다시 할게요. 다 다시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되게 오묘한 약간 이거 이 향을 뿌리고 지나가면은 네네. 이미지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오, 저 사람 되게 오묘한 신기한 뭔가 바이브의 네. 이런 느낌. 오케이 제가 맡아볼게요. 자 유산소 3시간. 아니 향을 못 맡았어요 진짜로. 너무 코가 따가워서 네. 잠깐만 멀리서 맡아야겠다. 네. 어 윤호 대단하다. 어떻게 세게 맡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근데 많이 빠졌어 향이. 아 뭐 자기 거 빼면 다 그거야. 봐봐 이따 자기 거 맡잖아. 어디 하는 줄 알아? 오 재밌었더라. 다 자기 거 빼고 다 별로야. 아, 그만 그만해. 아, 뭔 말인지 알지? 축구 말인지 알죠? 아 눈물 날 것 같아.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야 밥이야.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기침 기침 건조해서 한 거예요. 아야 코를 이게 코를 받고 받는 기침 나네. 아 너무 웃겨가지고. 어 좋네요. 아니 뭐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이런 거. 떠오르는 이미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번 더 좀 아. 떠오르는 향을 생각하고 맡아요. 한번 더. 아 진짜. 아 너무 멋있어. 아니 인상을 그렇게 드시면 됩니까? 아니 이게 아니고 일단 네. 아니 보라색 카트 아니,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아니 그 떠오르는 게 없고 그냥 좋아요. 아 네, 그냥 좋아요. 그냥 좋다. 네. 아,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하민. 아, 저 설명 안 하나요? 설명. 제가 해명할 시간을 좀 너무 설명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명을 하게 된 줄 알고. 해명인가요? 아, 제가 해명을 할게요. 해명. 갑자기 자, 해주세요. 네. 어, 지금 이제 이 향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이게. 저도 처음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 맡는 거랑 좀 나중에 맡는 거랑 향이 좀 많이 달라요. 맞아. 근데 처음에 맡았을 때 제가 느꼈을 때 이 향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해리포터 같은 네. 느낌이었어요. 해리포터. 뭔가 이 향을 맡았을 때 네. 해리포터 그 해리가 그 네. 다락방에 있을 때 네. 아, 다락방에 그 창고 같은 데에서 살 때 네. 뭔가 거기에서 이런 향이 조금 났을 것 같아. 그 이불이나 그리고 그 호가트 갔을 때도 약간 이런 냄새 날 것 같은. 전혀 다른 향인데? 창고에서요? 예. 창고 향인가요 그러면? 창고의 향인가요? 좋은 냄새가 난다면. 예. 네. 창고에서 이런 향이 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향이 좀 바뀌고 좀 은은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이유 네. 이 이유에서입니다. 뭔가 먹을수록 좀 그 매력이 느껴지고 아~ 그 속에서 뭔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평양냉면 느낌이 있긴 네. 하다. 그래서 이 향도 뭔가 강렬하게 뭔가 이런 건 없어도 뭔가 슴슴하게. 그 안에서 네. 뭔가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아. 그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딱 평양냉면 향이야 그런 네. 느낌이야. 한번 그 탑노트랑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네. 자 탑노트는 이제 워터리
시원한 바람, 바다를 연상케 하는 그런 향들이 들어 있어요. 탑노트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들 노트에는 뮤게라고 이제 은방울꽃 또 은은하게 맑은 향기가 날 수 네.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베이스는 또 저도 우디하고 좀 머스크, 좀 엠버. 묵직하고 따스한 그런 향이 베이스에는 묵직하게 깔려 있는 네. 평양냉면 같은 향입니다. 평양냉면 오케이. 같은 해리포터 네. 창고의 향. 네. 네. 기분 좋다. 평양냉면. 네. 딱 정확한 거다. 다음은 제 거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예준 네. 아, 맡아보겠습니다. 또 이게 또 바뀌었어. 잠시만요. 이거 또 바뀌었거든. 그치, 근데 또 바뀔 것 같은 향이었어. 저 이거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 향 편집샵. 오! 어, 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편집샵 향이에요. 진짜로? 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되게 힙한 옷 파는 편집샵에 이런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오! 근데 내가 맡아본 것 같아. 그쵸. 오, 좋은데요? 지금 완전 좋은데요? 이게 갈수록 더 좋아지는군요. 네. 그럼요. 한번 맡아봐. 진짜. 약간 그 하우스 음악 나오는 네. 힙한 편집샵 기대가 됩니다. 향 같아. 어때? 야, 그치?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렇죠. 저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궁금하다. 저는 뭐 너무 좋아하는 향의 느낌이어서 궁금해요. 저 궁금한데요. 저희 제플리드는 계피 향이 살짝 난다고 그러는데. 계피 향 나. 시나몬. 그런데 가면 약간 그 막 나무 그 막 태우는 냄새랑 그런 느낌. 헬스장. 헬스장. 헬스에서 또 운동한 또 편집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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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헬스. 헬스장 향이 난다고? 아니야. 너무 좋아. 되게 이거 계피 향이 난다. 계피 향이 나는구나 이게. 계피 향까지는 아닌데. 자 노안 또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진지하게 맞고 진지하게.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네, 하세요. 일단 아저씨예요? 그 밥 먹고 드시는 그 은단 같은. 우와. 아 진짜. 아닌가요? 너무 그런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계피향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계피 느낌이 세다. 그 수정과. 아 수정과 수정과 느낌. 아 은단이 아니고 수정과 딱 그 느낌인데. 나 수정과 진짜 좋아한다. 아 수정과 향이네. 노아 형이 아저씨냐고. 네? 아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은단을 먹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그게 뭐예요? 하나 먹어봤거든요. 네. 기억이 이렇게 진하게 남아가지고 네 그 그런 느낌과 그런 느낌의 시원함과 편집샵 수정과의 맛이 느껴져요. 아 네. 편집샵은 아닌 것 같아요. 수정과 계피가 맞네요. 수정과가 계피가 네. 들어가 한옥마을의 수정과입니다. 너무 몰고 가지 마시고요. 몰아가지 마세요. 한옥마을의 편집샵 같다고 하시니까 근데 진짜 뭔가 네. 트렌디한 느낌 맞아요. 네. 트렌디한 맞아, 맞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런 향이고 제 설명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자 이제 탑노트의 워터리 베르가못 그리고 알데하이드라고 그러니까 비누향과 비슷한 그런 재료를 좀 썼고 이제 미들에는 자스민 그리고 매그놀리아 목련 뮤게라고 은방울꽃 은방울꽃 그 은단으로 캐처럼 비슷한 네. 아 은단울꽃 네. 은방에서 그 은단 느낌이 났군요. 네. 네. 그런 냄새였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는 머스크, 우디, 앰버 반비랑 똑같네요. 똑같은 베이스. 그러니까 이런 게 묵직한 것들이 그러니까 트렌드를 아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네. 지나고 그럴수록 좀 더 은은하고 맞아. 이게 그림으로 하면은 약간 수트를 말끔하게 딱 갖춰 입으신 분이 지나갈 때 나을 것 같은 냄새. 아 아시네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세요? 딱 그 맞긴 해요. 맞죠. 네 진짜로. 수트 말끔하게 입고 아니, 수트 딱 입고 네. 그 되게 전통 가옥 딱 들어가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딱 수정과 딱 이렇게 한입 딱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뭐 젠틀한 뭔가 멋있는 분이 네. 그런 느낌 잘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은호 형 바로 맡아볼게요 네. 이거 맞나요? 네 맡아봅시다 네. 네. 은호 꽃 궁금하다 은호 형께 기억이 잘 안 난다 자 맡아볼게요 어떤 향이었지? 아.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아는 형 아가 아 이거는 네. 저는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성공한 사람의 향이에요. 오. 이거 진짜 궁금한데. 그게 뭐지?
우리 플리 여러분들 알 거야. 뭔데? 성공한 사람의 성공한 향. 사람의 향? 아, 플리 분들 성공한 사람이 아, 성공한 성공한 사람이 어, 성공한 사업가가 네. 이런 향수를 뿌리고 다닐 것 같아. 오~ 오~ 디테일하다 표현이. 어, 네. 좋은데? 되게 심플하네요. 되게 야, 좀 향이 기대되잖아 이러면 섹시하네요. 기대돼. 오, 좋은 말씀을 이렇게 또. 근데 아까 맡아본 거랑 또 달라. 아. 근데 지금 진짜 좋아. 아 그래요? 오. 나 형 거 진짜 5점이더라고 진짜. 무조건 별 다섯 개. 5점은 아니고. 아니 아니. 형 거 진짜 별 다섯 개. 나는 5점 맞죠? 5점 맞죠? 내가 지금 내일 그 향 네? 사러 가고 싶어. 내일 뿌리고 오고 싶어. 아. 이거 플리 딱 알 거예요. 예. 네. 오, 궁금한데요? 되게 성공한 사업가의 향이에요. 네. 궁금한데? 자, 최 대표님. 왜? 이게 최 대표라면은 딱 느낌이 오겠지. 그 말이 맞다면. 나 헬스장 냄새 난다 하겠지 뭐. 어떻게 뭐 웨이트 했을 때. 아 좋네요. 어 감사합니다. 오, 네. 뭐 떠오르는 그런 건 없어요? 좋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끝이야? 끝이야? 야, 네, 좋다. 예. 아. 오케이. 야, 나 맞아? 남녀님 말 맞아? 야, 야 아미나.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어. 아, 내가 냄새 너무 맡아서 후가 나도. 아, 너무 성겨가지고 그런 느낌 있지. 그러니까 냄새를 깊게 마시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마셨으면 좋아. 아, 약간. 아, 진짜 돈 많은 할머니한테. 아. 뭔지 알죠? 아, 약간 아, 그 이태원 클래스 할머니 진짜 돈 너 할머님께서 그러면은 아, 예.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드려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냥 아. 다 이루신 아. 막 진짜 먹거리 막 하고 네. 뭔지 알지? 네. 그런 느낌. 약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편집샷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맞춤 정장 가게 테일러샵 네. 네. 킹스맨 느낌? 테일러샵에 아 일단은 전 체크 한번 할게요. 아 맞아 이게 맞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이에요. 난 진짜 이게 무조건 1등이야. 아 진짜로? 진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니고 아니 거죠. 아니 오브젝트 양아하지 마. 의뢰 아 형 아니 자기 거 아니면 아니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제 맞고 있잖아. 아 근데 이게 나 잠깐만 나 왔어. 오 왔다. 오, 악상이 왔어. 돈 냄새가 나요. 오 아니 진짜 돈 냄새. 지폐 냄새. 아 진짜로요? 어 뭔지 알겠지. 어 진짜 그냥 그 테라의 세이지 세이브 네. 냄새. 어 맡아봤어. 그 한국에 있는 그 그냥 만 원권 있잖아요. 5천 원권 네. 아. 천 원권에서 나는 그 아 저희 아스테르 박물관에서 지폐 냄새 난다. 지폐 냄새. 아 나 맡아봤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폐 냄새가 나. 그러니까 돈 많은 할머니의 그 가방 속에 들어있는 지폐 냄새. 네. 진짜. 다 이루신 할머니. 그냥 현금을 그냥 두둑하게 들고 다녀. 가방을 가방을 이렇게. 아, 아, 거기서 나는 아, 여기 향이 올라오는 거야. 오네. 아 좋네. 그거네. 그래. 아 성공의 냄새가 난다. 아 오케이.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향을 도노 향 갖고 다니시면 아, 성공합니다. 이게 아, 맞네, 진짜 맞네. 아, 사람들 느끼는 똑같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지폐 냄새 나니까 아, 뭔지 알겠다. 아, 지폐 냄새가 지폐 냄새요. 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지금 갖고 아니요, 있는데 잠, 아, 마지막으로 체크. 야, 은우야 너는 내가 향수 뿌리지 말고 그 돈을 비벼 먹네. 다음에 조태매 제주세매. 아, 아 이게 지폐 냄새가 아닌데. 지폐 냄새인데. 설명해 주세요. 아 어. 이게 어떤 냄새냐면, 네. 아, 나 향을 더 깊게 마셔야 되겠다. 아, 네 코 마비 될 것 같아. 야, 왜 그래? 얘 오늘 이상하다. 너무 세게 맞어. 설명 딱 표현할게요. 네. 나무 있잖아요. 네. 나무에다가 네. 어 딸기 잼을. 딸기잼을 네. 물에 조금 희석해서 이렇게 바르고 맡으면 그 향이 날 것 같아요. 나무에 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나무에다가 딸기잼을 물에다 조금 희석시켜서 그걸 나무에다 바르고 맡으면은 이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게 달달한 돈 냄새입니다. 그게요? 네네. 네. 네. 아 맞아요. 어떤 재료가 들어갔어요 네. 여기는? 여기에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탑 노트는 그 올스파이스 라는 게 들어갔는데요. 네네. 계피랑 클로브, 넌맥,
커피를 합친 향입니다. 아, 그리고 커피가 여기 들어갔구나. 아, 맞아요. 그리고 핑크 페퍼, 밤비형 페퍼가 들어갔고요. 베르가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들 노트는 네. 카시스라는 카시스, 네, 블랙 커런트, 뭐 새콤한 베리 이런 거 이런 걸 카시스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갔고 자스민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스민. 네, 그리고 베이스는 808. 죄송합니다. 베이스는 엠버우드. 뭐야? 왜 그래? 아, 죄송해요. 안 보여.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깜빡이를. 자, 베이스에는 네. 자 엠버우드랑 샌달우드 부드러운 아. 나무. 숲향기 아. 이게 들어갔어요. 이 모든 게 겹쳐지면 집회 맞습니다. 냄새가 되는구나. 네네네. 아. 집회 냄새가 아니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제 형차례죠. 아, 나 몰라. 나. 자, 좋아, 좋은 거야. 성공의 냄새. 성공의 냄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성공의 냄새. 네네. 자, 노아는 네. 노아부터 한번 맡아보게 합시다. 아, 그럴까요? 어떻게 오케이. 먼저 얘기를 할지. 네. 자, 한번 오케이. 노아 먼저. 가봅시다. 네. 자, 표정이 다르다고 이제. 뭐지? 본인도 지금 약간 물음표. 아,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헷갈리시는. 아, 나 지금 코가 좀 마비된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맡았어요. 네, 지금 코가 향을 제대로 맡질 못해.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냄새냐면요. 자, 5점 만점에 몇 점? 하나, 둘, 셋. 5점. 저는 여러분 남녀 중과 다릅니다. 와. 이게 무슨 냄새냐면요. 그 약간 그 백화점 가잖아요. 네. 자기 멋있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있는 그대로.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네. 백화점 가면은 네. 백화점 1층 가면은 되게 그 브랜드들이 되게 많은 네. 네. 뷰티 브랜드 네. 아, 그 뷰티 브랜드가 네. 되게 많은 네. 화장품이 엄청 많잖아요. 네. 1층에 보통 거기서 지나갈 때 나는 냄새거든요. 지금 이게 느낌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약간 그 퍼퓸이랑 뭐 립스틱이라든지 네. 뭐 아, 그런 1층... 네, 그런 뭐 그 뭐냐 그 명품관 네, 그런 명품관에 있는 그런 그 뷰티 얼굴에 하는 그런 있잖아요. 네. 딱 그 냄새예요. 네. 그거 참 그 생각하면서 네, 맡아볼게요. 진짜 딱 맡자마자 와 할 걸요. 오. 뭔 말인지 알겠지. 맞다. 진짜 맞지 맞지 맞아요? 딱 정확히 진짜 이거 부정할 수가 없다. 너무 딱 들어맞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톡톡 하는 거 파우더라고 하나요? 아 뭐 혹시 그 냄새도 딱 그 냄새 그 고급 파우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오 이거 되게 떠오르는 이미지도 하나 말할게요. 네. 말해주세요. 와 이거는 밍크 코트다. 아, 뭔 느낌인지 정확히 이해했네요. 제 얘기를. 핑크코트에다가 뭔 느낌 딱 올블랙으로 아, 선글라스 아, 딱 끼고 아, 아, 그 느낌 정확히 파악했어. 검은 색깔 그치 그거야 진 아, 맞아요 코팅 진 같은 거 딱 입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딱 그대로야 약간 그런 느낌 백화점에 약간 그런 선글라스 그런 느낌. 기대가 많이 되는 네. 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야 일부러 그러지 마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근데 지금까지 맡아본 향 중에 가장 세긴 해요. 세. 네. 진짜 세. 조금 멀리서 맡을게요. 이게 뭐야? 기침 안 나와?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아, 진짜 네. 솔직하게. 딱 그 1층 백화점 냄새 아니야? 진짜. 1층 백화점 아니고요. 네. 약간 그 그 우리 할머니 교회 가실 때 약간 교회 네. 그 기도실 아 네 이제 그런 냄새인데 기도실 냄새. 아, 네.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경건해지는. 아, 네네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백화점 1층도 좀 좋아요. 있어요. 네, 네. 네. 좋아요. 백화점 1층.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떠올라서. 네. 좋아요. 좋아요. 이제 길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네. 택시 잡았는데
그 전에 누군지는 모르는데 엄청나게 향수를 많이 뿌린 사람이 탔던 거야. 아, 택시. 와, 그 느낌 있다. 딱 탔는데. 아, 그 느낌 있다. 근데 그 향이 좋아. 어, 아. 좋아서. 약간 이렇게 좀 마음 편해지는 약간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맞습니다. 세다. 나 아직도 그러니까. 여기 중앙에 있어. 이 냄새가. 세긴 세다 확실히. 확 남는다. 나 한번 맡으면은 잊혀지지 않는 향 같아. 네. 아, 네. 아, 맡아볼게요. 아. 너 왜요? 왜요? 아. 왔다 왔다. 이거는 그냥 예. 네.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 향을 신세계다. 아아아아 아, 이게 신세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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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세계야. 아, 영원 신세계야. 그러니까 신세계다. 아유. 이야, 잘한다. 아, 정말 신세계네요. 야, 진짜 신세계지. 네, 신세계. 네. 신세계가 확 열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향이 확실히 네. 확 열리지. 어나더 월드. 네. 어나더 월드. 신세계. 네. 이거 더 연대다. 더 저기요, 저기요, 뭐 하시는 우리 팝업 홍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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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이렇게 하면 아, 네, 네, 네. 아, 역시 UMC 네. 잘해. 저희가 아, 네. 너무 앞서 나갔나요? 네. 네. 아니야. 네, 저희가 또 도연대에서 팝업을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하죠.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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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앉아볼까요, 우리? 앉아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이렇게 아, 맞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설명 한번 할게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요 향은요. 네, 그 탑노트에 네. 예, 예준이와 똑같이 오렌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베르가못, 오, 그다음에 카다멈, 네, 상쾌하고 달달한 향이라고 합니다. 카다멈이라는 네, 향이. 네. 그리고 미들노트에는 네. 자몽이 들어가 있고요. 바이올렛, 맞네요. 맞네요. 그다음에 시더우드, 네, 꽃과 상쾌한 수평기가 들어 있고 베이스로 머스크. 네. 샌달우드, 네. 그다음에 베티버, 네. 그다음에 패출리.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갔네요. 네. 굉장히 많은 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여러 가지 향이 섞여 있다 보니까 네. 네. 신세계가 느껴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딱 그 느낌이거든요. 네. 이렇게 노아 형의 향기까지 이렇게 맡아봤는데 네. 각자 멤버들은 네. 어떤 향이 좀 최애일까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다 자기 향 제일 좋죠. 뻔하죠. 이건 결과 뻔하죠. 그러면 이거 뭐 투표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네? 투표하듯이? 누구 향이 제일 괜찮았다? 개인적 진짜로 솔직하게. 전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아, 솔직하게? 진짜, 난 진짜 내게 좋은 나 진짜 솔직하게 돼? 잠깐만 그럼 나도 솔직하게 한다. 이건 지금 네. 개인적인 의견이기 오케이. 때문에 네. 무슨 향이 좋다 이렇게 딱 되는 건 아니에요. 나 생각할 시간은 좀 한 10초만 주겠어요. 네. 10초 드릴게요. 네. 네. 자, 아 자기 거 빼고 그래. 자기 거 빼고. 빼고. 네. 아, 오케이. 예준이 형은 청량한. 자, 나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한번 맞춰볼게. 밤비 형은 평양냉면 같은 중독성. 그리고 은호 형은 정장가게 같은 그런 성공한 할머니. 그리고 저는 네. 편집샵. 편집샵. 노아 형은 백화점 2층 네. 느낌의 향입니다. 보니까 제외하고. 와 이제 돈 냄새 진짜 돈 냄새다 이거 나? 나? 와 진짜 아니 그 지폐 냄새야 그냥 아니 형 이거 나무에다 딸기잼 와 나무 딸기잼? 오케이 와. 나는 딱 난, 정했어 난 나도 정했어 나 정했어 나도 정했어 오케이 다 정하셨나요? 네, 네. 나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어딘가 이렇게 걸어놓는다는 생각하는 거 하나 그리고 내 몸에 뿌린다는 생각하는 좀 다 차이가 있긴 그쵸, 해 그렇죠 오케이. 그럼 뭘로 할까? 아 그냥 오케이, 그냥 진향 좋은 향 향만 그리고 이런 거 말고 향만 그냥 자 향 맞고 나 그거 줘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형 건가 오케이 아니 왜 안 맞고 맞았어 아, 오케이. 맞았어 네 오케이 자 가보자 그러면 저희부터 1 2 3 4 5로 할까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1 2 3 4 5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오. 아, 나 뽑기 없다. 뭐야, 너 왜 그래? 자, 지금 예준이 형은 저는 은호 돈 냄새. 돈 냄새. 돈 냄새가 좋아. 아, 나. 네. 그리고 밤비 형은 노아 형. 네. 저는 밤비 형. 아, 나 이거다. 그리고 뭐야, 그거 예준이 형. 형은 1번. 예준이 형. 야, 다 골고루야. 대박. 나는 3번. 우와, 다 있어. 우와. 다 있어, 대박. 한 명씩 다 있어. 우리는 가족이야. 야, 근데 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잤어. 나이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진짜 안 잤어요. 진짜 안 잤어. 안 잤어. 대박 대박 대박. 아무튼 향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만 알아주시고 이게 또 앨범에 들어가니까 각자 앨범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 있다고 하시니까 또 좋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이게 야 그 평행냉면이야. 되게 어디 뭐 옷장이나 어디 오묘해 책상이나 어디 뭐 차나 그런데 이렇게 걸어두시면은 굉장히 이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로 만약에 이 향수가 있으면은 뿌리는 향수가 있으면 예준이 형 거랑 반비 형 거 그날 기분에 따라 그날 옷에 따라 좀 바꿔가면 쓸 것 같긴 해. 반비 형 옷은 좀 힙한 거 입을 때 좀 그럴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앨범을 다 멤버들 거마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면은 이 냄새를 다 맡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UMC 아주 좋아요. 홍보반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컨텐츠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다음 컨텐츠 뭔가요? 자, 반비님께서 한번 저희 그 챌린지 영상이 이제 다 올라갔어요. 맞죠? 여러분 보셨나요? 봤죠? 네. 네, 보셨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챌린지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아, 그럼 필리에게 챌린지 숙제를 또 내주는 건가요? 보여드리는 거죠.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하시는 플리분들도 이제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좀 더 좀 쉽게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갑시다.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의자는 뒤로? 뒤로? 아니, 옆으로 빼놓을까요? 좋아요. 옆으로. 지금 코가 마비됐어. 내가 근데 향 잘 맞나 보다. 왜? 나는 막 그렇게 막 머리도 안 아프고 막 괜찮아. 나도 안 아파. 그래. 자, 가 봅시다. 자, 볼까요? 반비쌤. 네. 자, 일단은 자, 맡형지 먼저 볼게요. 네. 아, Let's go. Let's go. 보시죠. 오오 와, 잘하신다. 오오와 나이 합이 엄청 좋은데요? 네. 네. 챌린지를 위해서 살짝 좀 맞춰봤죠. 그렇죠. 춤 4위가 4위 맞다. 잘하시네요. 잘한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막내지 담고 볼까요? 막내지 좀 있죠. 막내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막내지 잠시. 아, 오케이. 네. 막내지 잘 보겠습니다. 라스코. 반면 귀여워. 작다. 와우. 오야 무빙 뭐야? 야 무빙이 좋다. 무빙이 좋아. 자, 잘 어울려. 자, 나이스. 자, 그럼 가볍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Way for Love이란 그 가사에 맞게 이제 뭔가 저희 몸에 그런 플리들의 지도가 있다라는 의미로서 플리를 안고 지도를 그려주는 거죠. 그런데 스텝은 약간 이런 식으로 밟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오른발을 찍어주시면서 왼발을 이렇게 쓸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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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어주시고, 쓸어주시고. 아래는 부드럽게 위에는 조금 절도 있게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을 한번 쓸어주시면서 우리 플리를 안고 플리를 안고 오른발부터 시작 Wait for love 하면서 고개를 한번 쓸어주시고 그리고 팔을 펼쳐주세요. 펼쳐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망원경을 만들어주시고 네. 망원경을 한번 폈다가 접어요. 네. 찾았다. 네,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네. 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시작. Wait for love. Wait for your love. 네. 그리고 그 다음 동작 한번 가볼까요? 네. 진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고 한 스텝이 뭐냐고요? 스텝이 자 스텝이 이 스텝이 사실 좀 난이도가 있는 스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래요. 버전을 두 가지로 나눈다. 천천히 알려주세요. 천천히. 그냥
발을 땅에 붙이고 손동작만 이렇게 하시는 버전 그래도 되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네. 근데 이거 안 어려워. 좋은 방법이죠. 발을 안 하시고. 네.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제가 배웠잖아요. 네. 네. 밤비처럼 네. 따라 나까지 하면 어려워요. 맞아. 근데 이거까지 그냥 어려워. 이렇게만 하면 쉬워요. 아 맞아요. 따다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쉬워요. 이렇게. 이거를 누르면서 이렇게 되면 쉬운데. 누르면서 이렇게. 근데 밤비처럼 저렇게 다 하려 그러면 어려워. 네.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ait for love, wait for your love. 하시고 그 다음에도 이제 팔을 이렇게 쓸어 주실 건데 이것도 저희 몸에 있는 길이에요. 플리의 저희 그 혈관을 흐르는 플리의 길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쪽 손가락 사이에 이제 눈이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다시 가보면은 다다다다 왼발을 찍어 주시고 맞나요? Wait for love 왼발 아 찍으면서 가나요? 찍으면서 가네요. 그러면 왔다다다다 하면서 골반을 돌려주셔요. 네. 골반을 돌리고 아래로 찍고 골반을 돌리고 아래로 찍고 그래서 골반을 돌리고 아래로 찍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그렇죠. 왼쪽으로 찍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쪽으로 찍고 예 네, 그러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 부분 스토리 있지 않으세요? 어디요? 선배님 눈 가리는 왜 눈 가리는 아! 이게 눈을 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다 이렇게 가리고 하려고 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사랑을 향한 길은 이제 어떤 뭐 나침반이나 이렇게 길로도 볼 수 있지만 눈을 감았을 때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원래는 눈을 감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안무인데 모든 안무에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좀 뭔가 아, 그래도 얼굴이 보이는 게 좋으니까 네, 이렇게 한쪽만 가렸습니다. 그래서 시작 다다다다다다다다 예.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저는 발이 발 스텝 없는 버전으로 하고 발 스텝 있는 버전으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시. 친절하다. 시작. Wait for your, wait for your love, na na love, wait for your love. 카. 오. 네. 여기서 하민이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반이 왔어요. 거의 네. 다 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골반 돌리고 자 왼발 돌리면서 이제 오른손을 내리고 왼발을 차면서 동시에 빵 찰 거예요. 빵. 차고 왼발을 대각선 쯤에 찍습니다. 뒤로 빡 찍을 때 오른손은 머리 그리고 왼손은 허리 네 앞에 보고 해볼게요. 자 오른손 왼손 이거를 동시에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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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말이 라라 라. 네, 그래서 빵빵빵 빵, 빵 이렇게 순서대로 올 거예요. 그래서 왼발 찍으면서 왼발 빵 왼발 빵빵 빵, 빵, 빵. 네, 점점 이쪽으로 왼발 빵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네, 천천히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Wait for your love 차고 차고 왼발 하나 둘 네 왼발 찍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에서 오른손을 치면서 다시 뒤에 앞에 볼 거예요. 앞에 보고 천천히 오른발 나가면서 웨이브 웨이브 아 네. 좋습니다. 오, 다시 여기서부터 이어가 볼게요. 웨이브 포 your love 차고 오른손 오른손 왼손 빵 믿을게 하고 이제 영화 같은 소리 그 부분에서 이건 사실 풀이긴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디를 드르륵 잡고 땡겼다가 스토리. 밀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이세이 네. 자 그럼 처음부터 세이.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세이. 여기서부터 네. 세제 준비. 5 6 7 8 wait for love. wait for your love. 아래 wait for love. 눈 가리고 wait for your love. 차고 왼발 오른손 왼손 빵 기다렸다. 웨이브 영화 같은 스토리에 끝에 이렇게 나이스. 음악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갑시다.
시작. 네. 야, 야,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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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좀 난이도가 조금 있나요? 괜찮나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엄청 어렵게 안 짜져가지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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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네. 맞아. 이게 다야. 네, 이게 다입니다. 찍고 벌리고, 찍고 벌리고. 원래 옛날에 짰던 계속 걸어줘야 돼요. 이런 거였는데. 아, 기억나요? 나 처음에 시안 여러 개가 있어. 진짜 많았어. 시안 보낸 것 중에 Wait for love, Wait for your love. 엄청 많았어요, 뭔가. Wait for love. 막 이런 거였는데. 맞아요. 네, 단순하게. 이것도 있었잖아요. Wait for love, Wait for you. 그런 게 있었어요? 다음 거 아시죠? 꿈을 꾼다. 은호야 꿈꿨나 봐. 자, 진짜 있는 줄 알았어. 한 분씩 보여드릴까 봐요. 아, 오케이. 그럼 제가 먼저 갑시다. 네, 없는 버전으로. 네. 오케이. 네. 제가 지금 좀 알이 배겨가지고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하세요. 네. 나 지금 응원할게요. 배경이 돼줘야겠죠. 음악에 맞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아민. 5, 6, You are mean. Oh,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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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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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2, hey. Sexy하다, You are mean. Yeah, you are mean. 예이. 에이. 다음 예라이. 아, 바로 갈게요. 네. 바로 갈게요. 잘 맡으세요. 남예준, 헤이, 남예준, 헤이, 아이, 나이스, 에이스, 오, 야, 야, 여기 열심히 해, 와, 쿨한 퇴장, 오, 예, 나이스, 자, 그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라스트, 라스트, 아우 이제 몸이 아리배가지고, 아우, 이게 아리배가지고, 알겠습니다, 주세요. Let's go, let's go. Let's go. 6, 7, 8. 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실게요. 아, 스텝이 꼬였어요. 괜찮아요. 깜짝 놀랐네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한 번만 더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있었잖아요. 네, 믿고 있어요. 다시 할게요. 5, 6, 7, 8. 더 디테일 오른손만 딱 치는 거였는데 네. 형이 자꾸 이렇게 동작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그게 행복해 보였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가 아, 미안하다, 오늘 미안하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아, 미안하다, 게 왜냐면 반타 괜찮아. 네. 행복해야 되니까.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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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행복해요? 아, 네. 아니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때 너가 센터니까 해도 되지. 아 센터는 괜찮아. 네. 맞아 센터는 뭐 다 해도 된다. 절대 네. 센터 아니어도 상관없어. 근데 진짜 모르고 있으실까봐 아, 이게 네. 아니고 원래는 이거다. 아니 지금 기억나요. 네. 지금 얘가 다섯 번 얘기했거든. 네네. 내가 근데 까먹고 있었다. 네 아 괜찮아요. 아, 네. 하고 싶은 거. 어, 야 기대가. 나 마지막에 하면 큰일 난다. 네. 아 주세요. 마지막에 하면 뭐해 왜 큰일 나. 잘하잖아요. 시작! 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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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잘해 진짜 잘해! 오. 나이스! 후! 후는 뭐야? 아! 나이스! 진짜 귀여워! 뭔가 강아지가 춤추는 것 같아. 자, 밤비쌤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go! 어, 가져와. 가져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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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놓은 게 다 쳐요.
오.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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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녁 거 방해하죠. 그냥 잘 지내. 좋다. 자, 이렇게. 네. 좋아요. 챌린지 배워봤죠.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번에 챌린지 좀 안무 괜찮나요? 너무 멋있어요. 아, 네. 일단 너무 멋있다. 네. 이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잖아. 네,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안와서 플리들이랑 같이 만한 경우를 저희 봤다가 우리 같은 길을 가서 사랑을 보고 딱 다 이상 있잖아요. 야! 역시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거짓말이요? 네. 이제 거짓말이라도 믿을 게잖아요. 네. 그래서 거짓말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닌다. 아. 잠깐만요. 이거다. 사방팔방. 앞모습이 진실이고 뒷모습이 거짓말이야. 어떻게 알았지? 거짓말이라도 나는 보듬어 줄게. 난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귀를 막는다는 거. 맞아요. 아, 그거야? 네, 맞아요. 방금 건 장난이었고. 사방팔방. 아, 내가 노아 형 한번 따라해 먹은 거예요. 아,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안 안는 거죠. 문에 안는데 또 안 안 안고 뭐 그런 게 뭐 있으면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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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대형 맞춰서. 네. 오케이. 좋죠. 아, 막판. 네네. 오케이. 갑시다. 네. 아, 사방팔방. 사방팔방. 장난인데. 갑시다. 자, 첫 번째 사비로. 네. 네. 아시죠? 거짓말이라도 믿을게. 거짓말이라. 귀여워. 음악 주세요. 네, 시작. 어? 왜 안 움직여? 뭐야? 야, 뭐야? 어? 다시 할까? 뭐야? 아, 다시 하자. 대응하는 거였어? 대응하자. 아, 하는 거야? 오케이. 대응 한번 해요. 오케이. 내가 틀린 줄 알았네. 오케이. 자, 가봅시다. 이거 할 때 들어와 주세요. 오케이. 자, 분리 향해 네. 뛴 다음에 분리를 안고서 만안경을 보고 피 우리 같은 길에 쓸고 한 거짓말을 믿어. 오케이. 야. 오케이. This is vibe. 이렇게. This is vibe. 자, 우리 플리들이 또 많이 또 네.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많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또 앉아서 아. 네. 네. 또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있죠. 심플하게. 네. 심플하게. 아주 심플하게. 아, 또 중요한 네. 게 있구나. 좋습니다. 심플하게 갑시다. 물 드실 분들 천천히 물 드세요. 또 목을 써야 되니까. 목 써요? 아. 아, 목 쓰죠? 심플하게. 아, 한번 목 쓰나요? 자, 네.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심플하게 갑시다. 하하. 뽀뽀. 자. 지금 시간 이후로는 이제 우리들은 플리가 되었습니다. 아, 우후, 네, 좋아요. 플리예요. 좋아요.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몇 분이 맞춰주셨는데 응원법 배우기를 해볼 거예요. 와, 네, 응원법 배우기 어떻게 좀 설레시나요? 네, 설레시나요? 네, 우리가 이제 플리의 입장이 돼서 응원을 열심히 한번 좋아요. 해봅시다. 자, 이거 확실하게 다 아세요? 네, 혹시? 다 알죠. 저는 잘 몰라서 아, 이것만 봐봐. Wait for love, wait for your, wait for.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이해했죠?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뿐이 틀려놓고 바로 좋아요. Wait for love. 그거 내가 틀린 줄 알았어. Wait for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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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그죠? 헷갈리면 안 돼요. 믿을게. 헷갈리면 안 돼요. Wait for love. 오케이. 갑시다. 네. 자, 음악에 한번 저희가 맞춰서 응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와! 투! 플레 에 퍼! 웨이 포 러브! 웨이 포 러브! 믿을게!
영화 같아. 스타 제가 아니에요. 숨은 꿈이드야 하민이 맞다. 신청해 도우 포포 사 말 늦었어요? 아, 아, 아 그 한 박자 늦었다고 봐. 합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야, 여기 너무 어려운데? 극자래. 우후 남예준. 아, 우후 남예준. 남예준. 맞나요? 오케이. 어, 뒤에 부분 한번 다시 틀어주세요. 믿을래. 남예준 한노아 재반비 도우노 유아민 플레이브 웨이 포 러브 야! 오케이 어떻게 얘들아 미쳤어! 나이스 이런 느낌입니다. 나이세이 나이세이 자 요렇게 어? 아 맞았어요? 아 맞아 좀 하나 빨라서 맞는데? 우우 남녀 이렇게 들어갔잖아. 우후 남예준 이렇게 들어가요. 우후 남예준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우후 남예준 오케이 우후 남예준 오케이 믿을래 남예준 한노아 재반비 도우노 유아미 플레이브 웨이브 뭐야 맞아요 이거 맞아요? 누가 틀렸어? 내가 누구야? 누구야? 그냥 자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하다. 믿을래? 네. 방금 같은 박자. 여러분 이게 어렵다. 연습 많이 해야 돼 이거. 남예준 한노아
채반비 도우너 아니야 너무 어려워 뭐예요 그럼 우리도 못하겠는데 무슨 박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 자진머리 장단이야 오쿠남네 준 아니에요? 그게 처음 했던 거 자진머리 그게 말 무슨 장단이야 이게 그게 제일 쉬워 그 아니면은 3분 20초를 한번 딱 틀어주세요 거든? 여기서 지금 딱 3분 20초 드실 거예요? 아. 우후 남예준 우후 남예준 우후 남예준 이게 낫지 않아? 아 왜냐면은 앞에 우까지는 그 밤비가 하는 걸 들어줘야지. 아, 우리 옆에가 딱 듣고 해야지. 남예준. 오케이. 알았어. 비트 주세요. 맞나요? 맞아요? 오케이.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게 정하신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정하면 된 거야. 에? 아. 그 거기? 아. 후. 아. 남예준 와 어려운데요 아, 무슨 박자로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일단 해보고 어려운 거 박자가 이게 우와. 아니, 이거 너무 래퍼 박자야 플리 데뷔 중이라고 지금 오케이. 박자 어려워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자, 해보자 일단 해보자. 해보고 형 머리 쓸 수도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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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남예준 한노아 재반비 도노 유아민 플레이브 웨이 포 러브 이게 뭐야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어려 이게 약간 골드만 그 박자랑 비슷한데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아 그러면은 이거다 골드 캐린 피 남예준 이 느낌이야 지금 오 남예준 지금 난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제일 쉬운 것 같아 듣고 남예준 오케이 이해했지? 네. 네. 오케이 남예준 한노아 재반비 도우노 유아민 플레이브 웨이 포럭 이거다! 거기까지 이렇게 응원 안무 응원범 이렇게 잠깐 내려놓은 다음에 안무 오케이 이게 이거래 이거래 오케이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낫다고 이대로 그러면 픽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우후 한번 듣고 완벽하게 들어요 남예준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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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 응원 영상을 찍어가지고 녹화를 해서 또 여러분들 숙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 어떨까 아 좋아요 생각하는데 이거 응원법이 언제쯤 좀 쓰일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 이 응원법이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금방 이 응원법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어? 네. 그럴까요 여기까지만 오케이.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Yes. 그 이상은 그렇습니다. 나도 힘들어. 형도 힘이 드는군요. 아, 예. 아니, 너무 많이 유출을 했기 때문에 의장은 저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 꿀팁이 있다면 네. 남예준 잘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좀 일찍 만약에 먼저 한 박자 먼저 하잖아요. 네. 남예준 사랑해 이렇게 그냥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네. 대처법을 꿀팁입니다. 네. 남예준 사랑해를 붙이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뒤는 어떻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남예준을 한 번 다시 해서 원박에 아, 오케이, 오케이. 남예준 사랑해 남예준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대처법을 또 네. 좋습니다 네. 자 혹시 또 아까 마지막 부분 말고 좀 헷갈리는 부분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맞아요. 떠버린 느낌 아까 거기 그 에펠타워 나오고 파리 가자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좋죠 같아요. 네. 파리, 다 같이 네. 플리들이 파리쟁 춤추면서 파리 가자 이러면 되게 느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아니, 네 있을 것 같네요 발음도 약간 그러면은 페리스 가자로 그렇지 페리스 페리스 고 페리스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페리지행 이런 느낌으로 하면 딱 저는 네, 느낌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오케이. 너무 네. 상상으로만으로 했을 때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뭐 캡처 타임을 해볼까요? 네네, 아, 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끝났군요. 아, 네. 벌써 끝났어? 아, 아닌가요? 아, 지금 녹화. 아, 처음부터. 갑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아까 진짜 제대로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네. 제대로 한번 네. 네. 녹화를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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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가자. 아, 매워. 플레이 이브. Wait for love. Wait for love. 믿을게. 우! 제발 미쳤어 이번에. 와, 유아민 랩 미쳤다. 마음에 드시나요? 아, 자꾸 다시 찍어야 된다고. 네? 왜? 왜 잘했는데? 댓글에 아니 찍고 있는데 왜? 왜? 왜 잘했잖아. 형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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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완벽했는데? 예. 예, 빠리. 자막 넣어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네. 네. 또 좋습니다. 드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응원법까지 해봤습니다. 네. 캡처를 아, 예. 해볼까요? 아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캡처 타임을 타임을 어떻게 할까요? 할게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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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립 애드립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저
이제로 쑥 써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고개 하나씩 내밀까? 오케이. 아, 오케이. 좋다. 이렇게? 그렇죠, 인연지. 좋아요, 좋아요. 일단,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 한 명, 이렇게. 좋다. 네, 카메라 보셔야 돼요. 네. 내 그림자가 너무 심한데? 어, 됐다. 오. 네, 이렇게 오케이. 프레임을 했습니다. 됐다. 나이세이. 나이세. 자.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추천곡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네. 근데 당연히 저는 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 똑같은 생각하는 네.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한 수타면 네. 자 하나 둘 셋 기다릴게요. 뭐야 기다릴게 누구야 방금 누구야? 나 Wait for Love 했어. 나 Wait for Love. 나도 Wait for Love. 나도 Wait for Love. 아 Wait for Love 이렇게 했구나. 나 Wait for Love 이렇게 박자 틀려가지고 방금 기다릴게라 그랬는데 누가? 기다릴게라 그런 것 같은데 이 뭐가 들리긴 했는데 아 기다릴 센스가 없어. 돌려볼게 나 방금. 아 속을 뻔했는데 아쉽네요. 자 웨이플러 오늘 드리면서 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한 번씩 짧게 소감. 네 소방. 네, 소방인가요? 소방. 네. 아 우리 오늘 또 컴백 기념으로 또 이렇게 5인 라방을 했는데. 네네. 네. 아 오늘 여러분이 또 저희 방송을 보시고 되게 네.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컴백하고 두 번째 5인뱅인데 또 꿈만 같은 하루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이 꿈에서 깨지 않고 계속 가고 싶습니다. 너무 늘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들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는 꿈 같은 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 아 역시 이게 준비했다. 텀이 있으니까 뭔가 딱 되는구나. 앞으로도 저희 꿈에 나타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나가 내가 예뻐였어. 아 진짜 나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혹시 아쉬우시면 그 아, 좀 버블로. 네, 네, 그 제 네, 네. 기분 아시겠죠? 저 아, 여기에 네. 많이 있잖아요. 아, 시간 관계상.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컴백 주라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5인 라이브 한 게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처음이죠. 네. 그렇네요. 네, 되게 이번 주 내내 되게 행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컴백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모두 플리 여러분들 덕이고 저희 웨이플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뭐 멤버들이 했던 말과 생각이 같고요. 또 이렇게 오늘 응원법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이쁜 목소리로 어떤 공연장이나 그런 곳에서 힘차게 또 응원해 주시고 우리도 힘차게 좋은 음악 들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 웨이블럽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귀엽다. 빌리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이거 하트 이거 하면서 오늘도 우리 방송이 아주 재밌었길. 하트. 꿍 두두두두 베이스가 정말 좋아. 제 파트 한번. 뜨거워 뜨거운 숨이 뭐야 뭐라고? 꿈이 꿈이 갑자기 숨이 됐대. 아 꿈이 숨이 됐다고? 네. 뜨거워 뜨거운 숨이 돼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사과원던이라고 하지. 노래 안 듣는 것 같은데 우리 노래? 아니야 진짜. 작곡가 맞아요? 아니야. 꿈이 숨이 돼버렸네. 아니야. 숨이 돼서 어디 저기 멀리 날라가. 야 일절만 해 임마.
지금 2절 하고 있는데 왜 1절 만에 지금 2절 나왔잖아요. 예준이 형, 예준이 형 잘 챙겨주시네요. 아 죽었네요. 아 죽었네요. 아 왜 이렇게 웃겨.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미안하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웃기네. 와. 아. 오케이. 아 눈물 나네. 아 와 진짜 몇 발 안 쳤잖아. 아 와 아 웃겨. 오 잘한다. 진짜 잘한다. 뭐 코러스? 예. 다르다. 불레 이브 웨이 한번 할래? 나이스. 여기 봐봐 방금 했던 분. 아 알아요 알아요. 아니 형님 행복하면 해도 돼. 뭐 이렇게 하던데. 끝나지 여행이라. Wait for love. One, let's go, three, hey! 남예준, 한노아, 태범비, 도우노, 유아민, 플레이브, 웨이, 폴럽! 나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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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